닿는 곳마다 수려한 자연경관과 정겨운 삶의 이야기들이 함께 흐르는 주수여. 섬처럼 휘돌아가며 강은 오늘도 마을을 힘껏 깨웠습니다. 적수화가 흘러흘러 병암고진을 흘러가고 있네요. 이 적수화는 우기가 되면 산에서 내려온 물 때문에 검붉은 빛깔을 띠지만 음력 9월 9일 중양절을 지나면서부터는 점점 맑아진다고 하네요. 이 맑은 적수화 물로 중국 최고의 술, 국주라 일컫는 마오타이를 만드는 겁니다. 맑았다 흐려지는 추수이허의 주기에 따라 술을 빚고 삶을 이어가는 사람들. 추수이허는 술을 빚기에 좋은 강물이라 해서 메이주허라고도 부릅니다. 추수이허 줄기를 따라 세계 3대 명주로 손꼽히는 마오타이의 고향을 찾아가는 길. 마오타이전은 청나라 시대부터 이미 양조 마을로 이름을 떨친 술의 고향입니다. 그 명성답게 마오타이전에는 천여 개가 넘는 술 공장들이 자리하고 있다는데요. 1915년 세계에 알려진 이후 국주의 자리에 오른 마오타이는 500년 전 세워진 주조 공장에서 빚어집니다. 해발고도 약 450m, 추수이허 상류에 자리를 잡고 엄격한 제조법을 유지한다고 하죠. 여기는 귀주 모태진이라는 곳인데요. 이곳은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술인 모태주를 만드는 곳입니다. 사마천의 사기가 기록할 정도로 오래됐고 중국의 국주로 대우받고 있는 그런 술이죠. 그래서 이렇게 옛날 사람들이 즐겨 마시던 술잔이 설치되어 있고요. 화면으로 다 전달해 드릴 수는 없지만 실제로 술 향기가 은은하게 풍겨오는 그런 곳입니다. 2000년 역사를 가진 마오타이의 향기가 배어 있는 이곳. 시내로 들어서면 마오타이에서 생산되는 술을 살 수 있는 상점 거리가 이어집니다. 마오타이는 배합 방식에 따라 수십, 수백까지에 이르는 맛과 향을 가진다는데요. 이곳에선 직접 맛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술단지들을 보니 술의 고장에 온 게 실감납니다. 它年份不一样嘛，它喝起来就不一样嘛。酱香型的酒嘛，它最主要是以年份为主。 술의 숙성 기간에 따라 무엇보다 가격 차이도 무척 컸습니다. 향이 확 올라오네요. 술독에서 퍼 담자 또 한 번 술 향기가 진동을 합니다. 야, 상근에 888원이면 거의 16만 원 정도 합니다. 야, 진짜 비싼 거네. 와, 술 향이 입안 가득하고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네.
알코올 도수가 53도인 마오타이주는 마오타이의 물과 수수를 가져다 만들어도 같은 맛과 향이 나질 않는다는데요. 它是全世界是没法放的，这个气候、土壤，还有那个水资源。因为这个地方它是我们贵州怎么说啊，赤水河是全中国唯一没有污染的一条河流，敢这么说？茅台酒厂的上游一间化工厂也没有。 이미 마타주장 부준하다 전에 무단하다 치수로. 부드럽게 오래가는 향과 맛이 특징인 술은 직접 포장도 해주는데 과정이 재밌습니다. 비닐로 덮어가지고 이 드라이기로 딱 이렇게 뜨겁게 하니까 이게 딱 붙네요. 이 헝겊과 이 비닐이 딱 붙어서 술이 새지 않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他把它封闭好啊，你看嘛，这上面有一个胶的。 이젠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술. 출수의허가 흐르는 마오타이전에는 소규모로 술을 빚는 재래식 공장도 많이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제대로 전통 방식으로 마오타이를 만들고 있다는 집을 찾아가 봤습니다. 你好，你好，干什么呀？蒸酒，喝酒的酒，好。 先看进来看吗？哦，你好。你好。哦，你好。哦，这是什么呀？这是高粱啊。高粱。哎呦，红高粱。红高粱。哎。啊，我说嘛，你这炖熟的呢？红高粱。做酒啊。做酒。哇，呜，叔叔，냄새가확나네。哦。 새벽부터 찌기 시작한 수술을 꺼내서 펼치는 작업이 마침 한창이었는데요. 수수와 누룩을 주원료로 해서 7번 찌고 발효하고 증류하기를 반복해야만 얻을 수 있다는 마오타이주. 생각보다 엄청나게 무겁네요. 어우, 이 아저씨 엄청 힘세네. 우와, 수수가 이렇게 무거워? 어우. 그 수수를 이렇게 아침부터 이렇게 두세 시간 이렇게 삶으신 거죠. 쩡! 삶아서 이거를 일단 다시 말린 다음에 발효를 시키기 위한 전 단계인 것 같습니다. 쪄낸 수수는 물기를 잔뜩 머금고 있어서 생각보다 더 무거웠는데요. 발효를 돕기 위해 볏짚을 넣어 쪄낸 수수. 저 뭐야? 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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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게 있어야 술이 되지, 술. 발효를 촉진하는 효소. 밭에 씨 뿌리는 모종 같아, 씨 뿌리는 것 같아. 마오타이는 누룩을 많이 넣어 누룩향이 진한 것이 특징이라는데요. 누룩을 넣은 뒤에는 직접 발로 헤쳐가며 반복해서 고랑을 만듭니다. 수수와 볏짚, 누룩을 다 섞고 나면 약 한 달간 발효시킨다고 하는데요. 여기도 일주일 된 건데 위에 볏짚까지 이렇게 수북이 쌓아놨는데 코를 갖다 대니까 완전 술 냄새가 확 올라오고
수수 발효 향이 이런 맛인지 처음 알았네요. 오. 오. 한 달가량 발효시킨 수수는 이제 증류시키는데요. 이때 증류하고 남은 술지게미는 또다시 누룩을 넣고 발효해 증류합니다. 이 과정을 7번이나 반복한다고 하는데요. 7번에 거쳐 각각 7가지의 증류주를 얻는 데만 10개월. 7차 증류주들을 3년간 저장한 뒤 서로 배합해 숙성시켜야 마오타이주가 됩니다. 您自己酿酒多长时间了？我们08年开的，这里啊，有去年了，是吧？去年，之前是谁做的吗？叔叔做的。哎，我老婆做的，其他人都怕累吧，因为那个机械化比较轻松一点。每天早上3点钟。这样要起床，起床了下午2、30点才煮完。哦，是这样。大概12个小时。14个小时。고된일이지만두사람은자부심으로전통을이어간다는데요很辣的现在。라중국술의표현들이많은데라하다는건직역하면맵다는데아주센그향이강한걸라하다고하고요주로귀주나사천성이런쪽의술들이라하다고이렇게합니다진짜세다진짜높은도수한80도정도인것같은데목으로넘어가서배까지전달되는데목부터뱃속까지따뜻하네요따뜻해와是不是很辣很辣这度数挺高的挺高对酒精度数挺高전통의가치를소중히여길줄아는사람들에太感谢了我去回韩国呢跟朋友们一起喝啊谢谢谢谢谢谢啊谢谢谢谢再见마오타이한잔에는술을빚는이의인생이담겨있었습니다이런전통적인술도가가점점사라지는추세입니다중국정부나지방정부가환경문제와유생문제를까다롭게하면서공장화자동화되고있기때문입니다아이런고풍스러운술도가가오래오래남았으면하는바람이있습니다